지난달 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대전 소방이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화재에 대비해 대대적인 소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전의 6층 규모 요양병원입니다. 금요일 오후 갑작스레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건물 4층 입원실에서 불이 났다고 알리자 간호사들은 방송에 따라 각자 맡은 병실로 들어가 환자들을 돕습니다.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환자들이 병원 곳곳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 소방대원들은 수색 활동을 벌여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들 것으로, 보행이 가능할 경우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고령 환자가 많아 인명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 훈련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대피시키는 데 큰 비중을 둔 모습입니다. 3층에서는 수직 구조대가 설치돼 신속하게 탈출을 돕습니다. 시설들을 이용해서 환자를 어떻게 구조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또 피난할 수 있는 동선이라든지 유관기관들이 활동하는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훈련이 되어서. 지금까지의 소방훈련은 소방과 보건소 정도에 국한돼 실시됐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경찰과 대학병원 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시나리오 없이 실제 화재를 가정하고 15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오늘 훈련의 사상자는 모두 30여 명으로 30분 이내에 모두가 구조됐습니다. 직접 화재 대피에 참여한 고령 환자들은 훈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간호사들하고 소방관들하고 연습을 해보니까 너무 놀랐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더라. 내가 제일 먼저 뛰어나갈 것 같아. 대전 소방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을 상시로 운영하고 기동 점검팀도 별도로 꾸려 화재 발생 집중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